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게임 정보 유도도우미 유도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비분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득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유비를 위한 영상이라 사티를 읽고 도는 것이며 숙작이 좋으신 분들은 영상 3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영상 보기 전 좋댓구요 부탁드립니다. 1. 아서로 가자. 블랙존에는 총 3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 아서라는 마을은 주변 필드가 5T, 7T, 8T 맵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분들이 이동을 많이 안하고 강화 몹들을 순차적으로 잡으면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사로 출발하겠습니다. 브릿지 마을 포탈에서 3T 마을을 구입 후 은신성소를 마신 후 출발합니다. 가장 빠르며 안전하게 가는 루트입니다. 가실 때는 웬만하면 길보다는 벽을 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사에 도착하면 마을 등록을 꼭 하세요. 두 번째, 사냥하며 숙작을 하자. 아사 맵을 보면 5시 9쪽이 5T 맵입니다. 4T 장비와 달랑이 매기를 챙기고 필드 사냥을 하며 숙작을 키웁니다. 그런 후 5T 녹돈을 돌아봅니다. 5T 녹돈을 돌 때 90초 대기를 하시는데 그냥 입구 몹에서부터 5개 정도만 살려두고 몹을 잡으시면 웬만해서는 갱을 안 당하며 중보 및 보스 상자도 열 수 있습니다. 던전은 최대한 어글나는 몹들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때 4T 장비라 몹이 뭉쳐있거나 중보 및 보스가 잡기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를 위해 네이처 무기를 함께 챙겨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5T가 쉽게 돌아진다면 이제 7T 맵 녹돈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7T 맵이 힘들다면 다시 5T 필드를 돌면서 숙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왜 7T 필드 몹을 안 잡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7T 맵 몹들이 명성은 잘 주지만 정말 띄엄띄엄 몹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차라리 몹이 넘쳐나는 5T 맵 사냥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8T 녹돈 빠르게 돌며 특템하자. 이제 7T가 쉽게 돌아진다면 8T 맵 녹돈을 돌아보겠습니다. 마을에서 은신성소 물약을 챙겨 마시고 W 방향으로 나가 8T 녹돈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8T 맵은 갱커들이 많아서 은신으로 다녀야 하며 녹돈 들어가기 전 주변을 체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녹돈을 누구보다 빠르게 돌아보겠습니다. OT와 마찬가지로 90초 대기하지 말고 입구 몹에서부터 5마리 정도 남기고 몹을 잡습니다. 보스부터 잡고 입구로 오면서 잡는 방법도 있지만 안전은 하지만 시간이 2배나 걸립니다. 비추! 그리고 필수로 어쌔신 재킷을 입고 도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쌔신 재킷을 입는 이유는 귀찮은 몹들을 어글 안 내고 넘어갈 때 쓰며 갱이 들어왔을 때 어쌔신을 쓰고 몹 어글을 풀고 체력을 회복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최대한 몹을 잡지 말고 어글난 몹을 잡으면서 돌면 4T 입고 30분에 3번은 돌아지는 듯 합니다. 이렇게 어글만 안 내고 8T 보스만 빠르게 잡으면서 성장과 득템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8T 맵이라 보라상자급에서 대박을 잘 드실 수 있으니 상자가 똥이 나와도 열심히 돌아보세요. 핵심 정리. 1. 입구 몹에서 5개만 남기고 시작한다. 2. 최대한 어그를 내지 말고 몹을 잡는다. 3. 어쌔신 재킷으로 귀찮은 몹들을 피해간다. 4. 잡기 힘든 몹 및 보스는 함께 챙겨온 네이처 무기로 잡는다. 다들 득템하시고 즐거운 알비온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도도우미 유도우미였습니다.